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 Someday I'll show you on my mind. 항상 내가 있었다고. 언제나 넌 머물러 지내는 곳에.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마음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떡해. 네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왜 넌 내 마음을 묻지도 않고 날 네 맘대로 날 네 맘대로 떠나라든지. 사랑해도 되나요? 나 그래도 되나요? 목을러와 불러도 그댄 들리지 않는가 봐요. 너를 가지려 했어도 난 갖지 못하고 언제나 네 뒤에 있는 걸. 불치병인데 30은 잘 모를 텐데. 30은 잘 모를 텐데. 사실은 이제 몇 곡 남았어요? 저는 3곡. 3곡. 사랑의 향기를 남기고 댄스 버전도 있고요. 아, 그래요? 댄스 버전. 그잖아요. 가슴 아팠어. 목이 메었어. 가슴 아팠어. 가슴 아팠어. 가슴 아팠어. 잘 들었습니다. 예. 야, 뭐 역시 뭐 특곡이 진짜 많네요. 네, 너무 많으세요. 와. 우리 현영 씨와 우리 성훈 씨. 사실 그 듀엣을 부르셨다고 제가. 아, 예. 첫 방송 때 성훈 씨 들어왔어요. 어떤 노래를 듀엣을 부르셨어요? 문근영 씨가 했던 난 아직 사랑 몰라. 아, 나는 사랑 몰라.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다른 것도 난 싫어. 너의 사랑을 하지 마. 그건 좀 곤란해. 진짜 사랑해 난 뭐. 내 귀에 도청장 아, 왜 웃겨 노래하는데 맨날 웃겨 노래할 때 못하게. 아니, 김상선 씨를 되게 못하게? 제가 부르면서 노래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맨날 웃겨요. 아, 그래요? 못해요. 30초 빨리를 못해요, 맨날. 아, 저희만 웃습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흥이 나니까. 맞아, 나 그때는 일단 행사람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원래 그 노래를 좀 못하신 분들이 휠은 되게 좋아요. 네. 휠은 되게 충만한데 부족한 테크는 좀 더 배워보기 위해서 우리 태희와 휘성의 노래 교실을. 오! 사실 노래 어떤 기본기는 물론이고요.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아유, 중요합니다. 바이브레이션 너무 힘들어요. 노래 테크닉. 저도 원래 바이브레이션을 못했었어요. 아, 정말요? 저도 못했었어요. 아, 진짜 배우는 저는 만들었는데 그냥 흔히들 쓰이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턱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이제 턱 바이브레이션은 흔히들 그 드롯도 부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시는 거죠.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높낮이를 많이 진동을 시켜주면 될까? 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근육으로만 야. 유발할 수 있어서 맛깔나게. 그 R&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R&B에서 이제 꺾지 않습니까? 꺾는 부분. 안 되나요? 미쳤다. 민혁아.
나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예. 안 되나요? 예. 그대 사랑하면. 요거 인사 깊었어요. 냉정하게 평가하는 냉정한 평가. 빠피코 빠피코. 강약 조절로 하는 그 대표적인 가수들은 뭐 이승환 씨 있죠. 나 하는 아 이거 예 왔다 갔다.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안 됐다가. 아니, 태희 씨가 모창을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환 씨께 가장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이 쉬운데. 예. 그 천일 동안. 천일 동안 안에서 안 이렇게 뭐 안 되나 해도 안 되나요 이분은 저 노래 선생님 아니라 저 개인기 선생님인데 이런 개인기까지도 다 노래 발성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이승환 씨 말고 또 다른 분 또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으로 좀 굵게 하면 이제 김동률 씨처럼 그댄 뭐 취했는지도 몰라. 선생님들 오늘 제대로 만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정한 씨 창법을 익히신 것도 괜찮아요. 신정한 씨요? 반가성의 대가요. 네. 뭐 예. 그 소찬이 선배님 네, 티어스 한번 잘해라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건 잘해온 거예요. 잔인한 아니 이제 잔인한 아니 이제 끝을 올려야지. 나도 이건데. 좋은 MC시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소찬이 씨까지는 너무 무리고요. 예, 김현정 씨까지만 딱. 다 털려라! 다 털려라! 이게 마치 꽂은 돌을 다 달래는 듯한 거. 이번에는 아마 휘성 씨, 태희 씨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연애에 관한 얘기를 파헤칠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이 100이면 120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스타일이에요. 아, 진정파. 그렇게 노력한 것 때문에 여자들이 좀 뭐랄까 쉽게 질려하는 스타일. 맞아, 거. 조금 이렇게 나눠줘야 돼. 왜냐면 저는 생긴 게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생겼단 말이에요. 좀. 아니요. 다가성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사실 컨칠곡과 처음부터 저한테 반말 쓰진 않았어요. 이게. 제 굉장히 웬만하면 초면에 반말하시는데. 탁자씨 존댓말 썼어. 신인 가수 친구들 되게 나이 많으잖아요. 네. 네. 저도 사랑의 100이면 120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남자들 질려하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되겠다. 그러냐, 두 분이 만나면 240인데요? 120, 사랑인데 폭발. 태희 씨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경상도에서 20살 때까지 있었기 때문인지. 뚝뚝? 소소한 것까지 다 못 챙겨요. 저는 오히려 한 70 정도. 아버지는 또. 이 배 타셨던 마드로스셔가지고 더 무뚝뚝한 전 중학교 때 아버지랑 처음 대화해봤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대박.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진짜 안 돼. 처음으로 갑자기 네. 옷 입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네, 갑자기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그래서 입으면서 왜요는 못 물어봐요. 이렇게 보고 있는.